어머나. 어머,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여기 아유,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아유 홈쇼핑에서 자주 뵙던. 아유, 예, 예. 감사합니다. 와. 아유. 이제 이런 공간에서 뵙니까 네. 너무 신기해요. 네. 오, 정말 너무 신기해. 어, 인형 같아요. 아 정말. 어, 저희가 네, 네. 저희가 인형 태어나서 같아요. 인형 같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 근데 뭐 인형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네네. 네. 일단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1초 만에 마음을 사로잡는 홈쇼핑계의 스타죠. 우리 임세영 쇼호스트십니다. 아유,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당장이라도 타이나 네네, 이런 것도 네네. 바로 뭐 처음에... 어, 그럼요, 그럼요. 어, 됩니까? 어, 넥타이 한번 좀 제 거하고 조셉 거 한번. 네, 저희가 나왔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어, 일단 지금 굉장히 포멀한 요 룩으로 가장 남자들의 시그니처 컬러인 네이비와 그레이. 남자들의 시그니처 컬러인 네이비와 그레이. 그러니까 모든 남자의 영혼의 컬러. 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 그죠. 이 두 가지 컬러를 벗어나는 순간 남자들이 약간 불안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모든 남자의 영혼의 동반자와 같은 컬러로 지금 네이비 타이에 그레이 팬츠를 입었지만 항상 한 40대 이상의 남자들의 마음 속에는 아재가 되고 싶지 않다. 그래서 흰 양말에 운동화. 아, 오, 구매다, 구매. 이렇게 룩을 아, 입으셨는데 야 바로다 아 그죠 그죠 그리고 이제 조세호 씨 같은 아, 경우에는 바로야. 조세호 씨가 정말 패션에 관심도 많고 옷을 참 잘 입는 분이지만 그렇다고 내가 너무 튀려고 애쓴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는 않다 이제 이런 마인드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드레스 코드를 맞추셨지만 그래도 나는 조금 더 패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서스펜더에 컬러 포인트를 버건디로 주시고 앞쪽에 여기 들어가 있는 포인트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타이 컬러 매칭. 아. 부잣집 도련님 같은 느낌. 그죠? 도련님도 정말 엄마가 보면 우리 아들 너무 귀여워. 그냥 딱 그런 느낌으로 지금 입으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런 느낌으로 정말 아. 오늘도 너무 완벽하시네요. 야, 근데 설명이. 네, 네. 아, 근데 이게 참 진짜 전문가의 느낌이 아, 무신나네요. 쇼호스트 분들께 이런 질문 좀 많이 하잖아요. 가장 매출이 많이 올렸던 아, 그쵸, 그쵸. 예, 상품. 10년 전에 판매를 했었던 어떤 상품이 이제 또 그 당시에 라이프스타일의 어떤 유행이 아웃도어 등산복 많이 입던 시절. 아, 한참 또 유행을 했었죠. 아 그죠. 다 등산복을 아, 입고 등산복. 공항에 집결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 이제 아웃도어 의류가 이제 분당 1억 정도 매출이 분당 1억이요? 예, 예, 예. 와, 그때는 좀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이게 뭐. 이제 그럴 때는 뭐 모든 것이 아름답죠. 뭐 업체 표정도 행복하고, MD도 너무 행복하고, 뭐 어떤 방송사고도 다 익스큐즈가 되고. 예, 뭐 제가 아무리 더듬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날은 그냥 뭐 알아서 우리 고객님들이 사주시는 날이에요. 시작하자마자 그게 이제 전산에서 숫자가 이렇게 다다다다. 이러면서 없어지죠. 남은 시간은 뭐 합니까, 그러면? 다음 대기자가 방송을 준비하면 바로 넘어가는데 생방송이니까 만약에 안 넘어가면 그냥 시간 때우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시간 때우는 웃긴 얘기하고. 웃긴 얘기하고. 네네네. 이건데? 어, 우리 당분이 잘하고 있어. 저 하고 있어? 이거 맞아요? 하고 있어. 그 앞에 그게 다 있다면서요? 그 이제 네, 앞에 뭐 많아요. 모니터가 많아서. 뭐 있습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습관처럼 앞에 있는 카메라를 계속 쳐다보는데 이 카메라 바로 아래 제 모습이 나오는 모니터가 달려있어요. 그 옆에 이제 프리뷰, 다음 화면이 뭐가 나올지. 넘어갈 동작. 자료가 뭐가 걸려있으면 뭐 그걸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면 되니까 그 옆에 콜 그래프 화면. 숫자와 그래프로 동시에 표시가 그래프가 있어요, 이렇게? 되고요. 네, 근데 이제 그래프의 그림이 상품마다, 쇼호스트마다 굉장히 좀 특징이 있어요. 이제 실시간으로 그걸 보고 있으니까 이게 굉장한 재미예요, 사실은. 그 주식 그래프 보시나요? 보죠, 보죠. 아, 뭐 그런 거 보면서 막 팔까말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죠? 지금 들어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똑같아요. 저희도 어 지금 이 멘트가 먹힌 것 같은데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 혹시 좀 팁이 있을까요? 왜냐면 저도 옷을 이제 좋아하다 보니까 네. 가끔가다가 홈쇼핑을 통해서 옷을 사면 사이즈가 네, 네, 네.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게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큰 거 사서 교환하는 게 제일 편한 방법인데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큰 거를 먼저 사고 싶지가 않아요. 아, 맞아. 많은 분들이 저 66 아닌데 세영 씨 77 사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세요. 뭐라 그래요? 그럼? 질문 모니터가 또 있어요. 근데 그 질문에는 녹아 있어요. 66 사고 싶다는 마음. 아, 이거. 그쵸? 이거. 마음.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야 되죠. 그래서 느껴지잖아요. 옷이 좀 크게 나왔을 때는 되게 자신 있게
66 사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때면 너무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작게 나왔으면 77 사라고 이제 권해드려야 되는데. 아 너무 불안하시면 그냥 77을 사세요. 그럼 눈치가 너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눈치가 없는 거죠. 일단 큰 걸로 주문하시고요. 안 되면 반품 하세요. 저희가 그거보다 작은 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명쾌하긴 하네요. 명쾌하긴 하지만 뭔가 원하는 건 아니었어요. 나를 생각해 주는 것 같지가 않아. 그렇죠, 그렇죠. 원하는 대답이 아니거나 좀 불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는 아니 제가 그래서 이 옷을 사이즈별로 다 입어봤거든요. 근데 저는 77 입어도 또 괜찮더라고 솔직히.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넉넉해서 문제는 없는 옷이에요. 77 한번 피팅해 보시면 이거 괜찮은데 하시면 입으시면 돼요. 왜냐면 조금 넉넉한 게 더 예쁘던데요. 이렇게 그냥 돌려서. 아, 네. 나의 그 이 불안감을 네. 싹 녹여준다. 그죠, 그죠, 그죠. 나의 불안감을 싹 녹여줘. 네, 네, 네. 홈쇼핑도 프라임 시간 때가 좀 있습니까? 네, 있어요. 언제입니까? 주말에 특히 뭐 토요일 밤 같은 시간대 시청률이 제일 높죠. 홈쇼핑에서. 토요일 밤 그 10시 뭐 11시.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시간대에 드라마나 이런 게 갑작스럽게 막 대박이 나면 좀 타격을 준다고 해요.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홈쇼핑을 보시는 메인 고객님들 뭐 30대, 40대, 50대, 60대 여자들이 좋아하는 드라마가 요즘 많아요. 네. 그 드라마를 하는 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 가 계시고 그 대신 전후에 많은 분들이 홈쇼핑 들렀다 가시죠. 네. 그때 칸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를 또 노려야 되는군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 이제 뭐 정말 아예 이길 수가 없는 상대들은 있죠, 가끔씩. 뭐. IOC 갑자기 콘서트 하면 어떡해요. 보셔야 되잖아요. 네. 나훈아 콘서트. 너무 무섭다.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우리 그 나훈아 선배님 저희 그 오셨을 때 저희가 또 공교롭게 같은 동시간대. 저도 하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젖잘싸. 젖잘싸. 근데 뭐 그럴 때는 그냥 남아 계신 분들 특별 우대해드리는 마음으로. 저번에 뭐 드라마 보고 넘겨보니까 어떻게 드라마 잘 보고 오셨어요? 뭐 이런 얘기 나왔더라고요. 저도 보고 싶은데 못 봐가지고 오늘 죽었나요? 그럼 또 얘기해주세요. 라이브톡으로. 오늘 죽었고요. 범인은 누구고요? 막 이렇게. 재밌네요. 아니 오늘 양궁 금 땄어요? 네. 그럼 이제 또 옷장 열어 해야겠다. 홈쇼핑 역사가 지금 보니까 이제 95년에 시작이 됐어요. 이게. 맞아요. 이게 이제 25년 정도 된 건데 시대마다 그 상품을 판매하시는 방식도 좀 차이가 좀 있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쇼호스트랑 테이블 정도 이렇게 작은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이런 상품이고 이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지금 보시면 이 정도만 했어요. 보고 계시면 바로 이 제품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드릴 그 떡국이 시계입니다. 떡국이의 누른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제가 시간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소리가 갑자기 안 되나요? 조금만 돌려볼까요? 자연의 소리가 들리는 듯하고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 또 시계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그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죠. 제가 입사한 다음에는 한동안 좀 센 언니 캐릭터가 주류.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좀 판매? 어떤 식으로 좀 판매? 이렇게 막 레이저를 막 쏘면서 막 인상도 쓰고 약간 원맨쇼 느낌으로 여러분. 오늘 뭐 이렇게 정색하고 하는 거예요. 맞다.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 같죠? 뭔지 알겠어요. 확실하다. 나는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확신은 좌중을 압도하는. 맞다. 좀 이런 게 이제 줄이었던 시대가 한 10년? 예전에는 노래가 항상 BGM이 수비두 아니슈 아니슈 수비두 아니슈 여름이면 빨리 떠나자. 자 여러분 올해도 캠핑 가셔야죠. 노래가 항상 정말 많이 나왔고 그 오디오 감독들이 좋아하는 비트가 좀 정해져 있어. 딱 있죠, 있죠. 전화 딱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 시끄럽지 않은. 맞아요. 왜냐면 맞아. 채널 돌리시면 안 되니까. 그 아니면 이제 콜을 부른다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Give me your call, baby, baby. 콜 들어오는 소리라고 막 이러면서. Give me your call, baby, baby. 재밌어. 너무.
생케이 시대가 그쵸, 있었고 그쵸, 그쵸.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아, 지금은 이제 뭐 소비자분들이 부담스럽게 나한테 왜 저래? 이러세요. 그렇지 그렇지. 네가 뭔데 나한테 자꾸 사래 내 돈이야. 약간 이런 그런 느낌으로 보시는 왜 강요해 분들도, 자꾸 나한테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 상품의 필요성 이걸 가져가면 이렇게 이렇게 쓰시면 좋아요. 제가 써보니까 이런 이런 점이 좋아요. 아, 이거 많이 한다. 네. 요즘 그 홈쇼핑 네. 보니까 진짜 네. 우리 세웅 씨가 얘기하신 대로 네. 이거 이렇게 해서 참 좋아요. 저도 해봤는데 네. 이게 이렇더라고요. 이런 게 좋아요. 저런 게 좋아요. 아까 보여드린 스모키 누드 색상 입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우리 살에 들어가면 이상하다. 아까 되게 카키색 같은데 살에 들어가면 이렇게 우리 살색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거기서 더 좀 넘어가서 뭐 아주 좋은 데 가실 때 입을 옷이 필요하시면 이 옷은 좀 적당하진 않아요. 까지 해요. 근데 근데 사고 싶지. 그죠, 그죠.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하니까. 네, 믿음이 가잖아. 네, 맞아요, 맞아요. 이거 내가 살라고 그랬는데 네. 아니래. 아, 그럴 거면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이 가지. 맞아요. 그냥 별일 없을 때 입는 옷이에요. 우리 대부분 근데 별일이 없죠? 이러면서. 네. 아, 솔직히 블루 지금 사면 가을 느낌은 안 나잖아. 그렇죠. 저 얼굴 되게 노랗거든요. 근데 저 이 색깔 좋아해요. 요즘 스타일에 관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홈쇼핑에도 뭐 너무 다양한 물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맞아요. 네. 최근에 또 제가 캠핑카를 판매를 했는데 캠핑카요? 요즘 가족들끼리 네. 좀 이렇게 오붓하게 사람 없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맞아요, 싶다. 맞아요. 그래서 캠핑카를 정말 많이 구매를 하세요. 그래요? 캠핑카를요? 네. 특히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은퇴할 때 내가 너무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여유 없이 지금까지 가족을 돌보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우리 가족들이랑 또는 연세 있으신 분들은 손주들이랑 한적한 데 가가지고 좀 편안하게 있다 오고 싶다. 그래서 퇴직금을 기꺼이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캠핑카가 가격대가 어떻게 되나요? 1억 정도. 근데 그걸 그냥 전화로.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그렇게 그냥 많이 팔려요? 왜냐면 어디 가서 그걸 사야 되는지를 잘 모르세요. 전화를 하면은 이제 시승을 하러 가서 소개를 해주고 직접 타보고 결정을 하게 해주니까 아 여기서 신청을 해야겠다. 네. 이야 참 정말 생방을 진행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좀 시간에 좀 쫓기다 급하게 막 이렇게 뭐 좀 예, 진행되는 많죠, 경우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저희는 이제 패션을 많이 하니까 그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그 나가서 스튜디오 안에 있는 피팅룸에서 옷을 갈아입고 돌아오는 것만으로 뭐 적게는 3분, 길게는 5분 소요가 돼버리기 때문에 또 역시 분당 매출. 그러면 이제 또 돈이 거기서 이만큼 왔다 갔다 하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 갔다 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럴 때는 오래 하다 보니까 스킬이 이렇게 옷을 이렇게 착착착 갖다 대면 정면샷이기 때문에 입은 것처럼. 아, 이렇게요? 아, 네. 그때 뭐 많은 걸 계산합니다. 이게 약간 옆으로 휘어 들어가는 분량, 걸을 때 접히는 느낌,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동물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바지 길이 딱 봐가지고 착착착착 하죠. 아, 이거 사실 이게 대보면은 좀 뭐야? 그럴 수 있거든요. 아, 그쵸, 그쵸. 이것을 딱 내가 입은 듯이. 입은 듯이 보여드려요. 네. 네, 네. 생방 혹시 사고 경험은 없으세요? 상품이 바질 때는 거의 바지 이러면서 들어와요. 그래서 옷 입느라고 막 머리 망가지고 막 여기 얼굴에 이렇게 니트 쓸린 자국 나고 해도 그냥 해요. 그러면 막 이제 지퍼를 안 올린 날이었는데 안 올리는 일은 많은데 안 올린 날 제가 하필 이렇게 이 바지 신축성을 보인다고 해도 손을 놓고 이걸 막 늘린 거예요. 안 올렸는데 그래서 여기 막 주머니에 손을 놓고 여러분 이렇게 신축성이 좋다니까요 이랬는데 근데 또 이 쇼호스트들은 비치면 안 되니까 항상 스킨색으로 속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사람들과 제가 모니터로 동시에 본 거예요. 어? 하고 저도 놀랬는데 라이브 톡에 지퍼 그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옷색이에요. 속옷색. 하지만 다시 보여드리진 않겠어요. 어머, 저 바지 뒤집어 입었나요? 바지 뒤집어 입었다고. 고데기 하시다가 머리 끊어지게. 아, 그러니까. 맞아요. 고데기 하시다가. 그러다가 요거를 살짝 뒤집어가지고 요렇게 바꾸려면요. 요 느낌. 예. 약간 다른 머리처럼. 약간 다른. 예. 네. 너무 잘 나옵니다. 예, 너무 잘 나오니까. 지금 뭐 열. 트라이타르는 소재는요? 잠깐만, 뭐 하시려고요? 강해요. 충격에 강해요. 오, 잠깐만요. 열탕 소독도 됐죠? 네.
우와. 냄새 안 배죠? 네. 이 정도예요. 오. 강합니다. 네. 계란 넣었어요. 보이시죠? 네. 이렇게 넣고 정말 잘 말았습니다. 김밥 말듯이 말아서 딱 여기에 있어요. 제 손이 느껴져요. 이러고 속일 수 없잖아요. 어우, 깜짝이야. 깨져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이거든요. 당연하죠. 여러분 근데 여기 열었을 때요. 이게 그대로 충격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 지금 보시게 되면 계란이 이게 좀 오래됐나 봐요. 아 근데 가끔 쇼스트분들 좀 그러실 때 있으니까 먹는 거 이제 맛있게 또 먹어야 되니까 네. 그 뜨끈뜨끈한 거 바로 끓여갖고 치즈를 와 쫙 늘어나죠. 근데 그 막 얼마 뜨겁겠어. 정말 뜨거워요. 정말 입천장 돼서 나오는 친구들 정말 많거든요. 콩 한 큰 해 드세요. 이게 여러분 짜면 이렇게 못 드시잖아요. 근데 콩을 이렇게 해서 콩, 와 완전 콩 그냥 그대로요. 그냥. 아, 뜨거워. 뜨거운데 맛있어요. 아휴. 아, 너무 맛있어. 진짜 온몸이 다 풀리는 그 느낌. 신쇼스들 오면 또 음식 방송을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조세호라는 신쇼스트가 있고 뭐 유재석이라는 선배 쇼스트랑 같이 들어가면 세호야, 재석이 먹는 거 한번 봐봐. 재석이는 한 번 먹거든. 근데 그 한 번에 끝낸다. 너 거기 가서 열 번 먹는데 깨작깨작 소용없어. 배만 불러.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죠? 아. 재석이는 시청률 제일 높을 때 딱 한 입 먹어. 딱 한 입 먹는데 우와 하게 먹는 거 정말 맛있게 딱 한 번으로 끝내는데 신쇼트는 언제 이게 임팩트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먹는 거예요. 아. 제일 궁금한 게 이게 대본이 따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대본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냐면 대부분은 각자 알아서 혼자 준비해요. 근데 쇼호스트는 뭐 공부도 하고 백화점 나가서 뭐 이런 거는 보통 요새 얼마 하나? 아, 이것도 알아보셔야 되는 거. 그렇죠, 그렇죠. 시장 조사도 좀 하시는구나. 그렇죠. 이런 게 실제로 많이 나왔나? 뭐 이런 것도 한번 싹 알아보고 뭐 온라인에서 누가 어디서 무슨 공부를 하고 있어 이런 거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장 상황에 대한 파악. 보통 그 쇼호스트 분들께서는 또 제품도 직접 다 사용을 해보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저희 집에 샘플 방이 있어요. 진짜요? 예, 예, 예. 뭐 오랜 세월 동안 저희 집은 항상 있어 왔어요. 그 방은 판도라의 상자, 아무도 열 수 없어요. 저만 거기서 물건을 야. 찾을 수가 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발명품으로 꼽히는 에어컨은요, 1902년 이 인물에 의해 탄생을 했습니다. 미국의 공학자인 이 인물은요, 기차역의 안개를 보고 온도와 습도를 제어하는 에어컨의 원리를 떠올렸는데요. 에어컨의 대중화를 위해 본인의 이름을 딴 회사를 만든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너무 맞추고 싶다, 잠깐만요.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너무 맞추고 싶다, 잠깐만요. 자, 정답은요? 모르겠는데요. 자, 정답은 캐리어. 캐리어. 아... 자, 조셉. 네. 자, 바로 3년간 삼산 샛불이. 이거 뭐 진짜 근데 아직 열지 않은 상태인데 한번 가능한가요? 상품 소개가 일단 한번 열어보면서. 언박싱하면서. 언박싱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상품은 유키스 산산입니다. 자그마치 산산. 자, 안쪽을 지금부터 자, 이제 세영 씨도 뭔지 몰라요, 지금 안에. 산삼에 걸맞는 수준의 지금 포장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요런 거 다 돈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자, 안쪽에 산양 산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즘 다들 면역력에 대한 관심들이 그쵸. 굉장히 높으신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사포닌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이 정도면 30년근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좁은 와인잔. 와인잔 돌려주시면. 아, 너무 좋다. 아, 네. 텀블러. 텀블러 너무 좋네요. 텀블러. 그래서 이게 좀 써보니까 거의 반영구예요. 제품이 달아서 못 쓰는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너무 귀엽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